그럼 이번 시간에는 폰텔로의 구체적인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demo.html 페이지를 열어놓고요. 요거 이제 참고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실습은 아니고요. 자, 여기 유니코드의 그 홈페이지인데요. 유니코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같은 방식으로 문자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문자들의 표준 같은 겁니다. 모르셔도 돼요. 자, 그 중에서 여기 A라고 하는 문자를 클릭해보니까 A라고 하는 문자가 HTML에 표시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코드를 작성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카피했고요. 그리고 자, my.html이란 파일 하나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my.html에다가 제가 A라고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같이 만들죠. doctype html 밑에 head 옆에 body. 자, 이렇게 생긴 코드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A라고 입력하고 요거를 한번 화면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A라고 하니까 왼쪽에 A라고 나오죠? 이거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걸 표현하는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요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여기 있는 요 글자는 웹브라우저가 이걸 해석하면 왼쪽에 있는 A가 되죠. 아, 아까 대문자로 했어야 되는데, 그죠? 요렇게 해도 A가 되지만 요렇게 해도 A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HTML Entity라고 하는 건데요. 다시 폰텔로의 데모 페이지로 가서 여기에서 show codes를 하게 되면 여기에 뭐라고 이렇게 막 적혀있죠? 자, 여기 있는 요 적혀있는 요게 뭐냐면 여기 있는 것들이 이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문자값입니다. 요걸 그대로 카피해서 예를 들면 요런 걸 하고 싶다. 여러분 이미지 아무거나 다른 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걸 하고 싶다면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HTML은 이 앞에 있는 요 두 특수문자 있죠? 저 두 개의 특수문자를 0 대신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네모나게 생긴 문자가 나오는데 저 문자는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웹페이지에다가 요렇게 생긴 문자를 표시하면 폰텔로가 아까 우리가 선택했던 요 그 메신저 같은 걸 할 때 쓰는 저렇게 생긴 아이콘을 표시해 주겠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자,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이 CSS 중에 폰텔로.css라는 파일을 우리 웹페이지에다가 삽입해 봅시다. 링크 태그에 폰 현재 디렉토리 CSS 밑에 있는 폰텔로.css 파일을 저는 선택했고요. 이 CSS 파일이 선택된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CSS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body 태그에 font family를 뭘로 할 거냐면 폰텔로로 한다라고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때서야 여기 있는 요 문자가 웹브라우저에 표시될 때 이런 디자인으로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요 문서 중에서 뭘 해볼까요? 여기 있는 GitHub의 아이콘 요렇게 생긴 요거를 우리가 화면에 표시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문자 코드를 먼저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웹페이지로 간 다음에 우선 줄바꿈을 하고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는데 요렇게 되면 그냥 문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에 이 뒤에 있는 것을 요거를 요걸로 교체해 주게 되면
여기 있는 요 저 특수한 코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문자가 우리가 삽입한 요 그 폰텔로 CSS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GitHub의 아이콘 모양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요거를 없애버리면 이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우리가 삽입한 CSS는 폰텔로의 CSS 코드인 것이고요. CSS 폰트가 폰트인 것이고 그 폰트를 바디 태그에 있는 바디 태그에다가 적용하는 코드가 바로 요겁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여기 있는 각각의 문자가 예, 폰텔로라고 하는 폰트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폰트를 표현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장점이 생기나요? 저기 있는 폰트의 컬러를 만약에 제가 레드로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됩니다. 얘를 파우더 블루로 하면 파우더 블루가 돼요. 그리고 폰트의 사이즈를 제가 뭐 2000픽셀이라고 이렇게 하면 없어져 버렸죠. 없어진 이유는 너무 크네요. 인간적으로 너무 크네요. 자, 이렇게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폰트가 너무 커서 화면을 꽉 차지했는데 잘 보시면은 그 어디에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것이 이제 벡터 이미지가 갖고 있는 중요한 장점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이제 지워서 다시 좀 정갈한 상태로 다시 돌아갑시다. 예. 사이즈는 좀 키울까요? 폰트 사이즈 20픽셀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이 어떠한 이런 그 이미지를 쓰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코드를 직접 입력하는 거는 기억하기도 힘들고 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마치 여러분이 친구한테 전화할 때 전화번호 직접 입력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 친구의 이름을 부르죠. 여러분이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IP를 입력하지 않고 직접 IP를 입력하지 않고 도메인으로 접속하듯이 우리가 이 각각의 그 폰트 이미지에 대한 이름을 갖고 있다면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자, 그걸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그 데모 페이지로 가셔서 여기 있는 show cod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이미지 옆에 어떤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저기 있는 저 이름이 바로 그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이름입니다. 전화로 치면은 전화번호에 해당되는 친구의 이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icon-github-1이라고 하는 저걸 저는 일단 카피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예제 페이지로 가서 여기에서 자, 이 밑에다가 똑같이 이미지를 한번 표시해 볼 건데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i 그리고 class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줍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여러분이 직접 어떤 특수한 문자를 입력한 것과 똑같이 여기 있는 요 아이콘이, 여기 있는 요 텍스트가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요 위에 폰트 패밀리를 직접 지정을 해줬는데 그걸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걸 없애니까 우리가 직접 문자를 지정한 것들은 그 폰트가 없어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콘은 폰트가 유지가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클래스명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요것은 폰트 패밀리가 예, 폰텔로다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암시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기 있는 요 클래스가 어떻게 이렇게 생긴 폰트가 되는지를 우리가 조금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